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7년 5월, 스페인 17세 이하 팀은 유럽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 중심에서 승부차기를 막아낸 한 선수, 호리호리한 체구에 민첩하고 뛰어난 순발력과 페널티킥 선방에 이른바 스페인판 반데스타르로 불리며 맨유의 반데스타르가 은퇴하고 새롭게 등장한 든든한 수호신, 2018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폼이 떨어지고 2020년 맨유로 복귀한 딘 헨더슨과 경쟁이 불가피해진 위기의 사나이.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다비드 데야입니다. 1990년 11월 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데야는 6살 때 축구를 시작합니다. 큰 주목이나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축구를 시작을 하면서 그의 기억엔 온통 축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축구 교실에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축구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골키퍼가 아닌 필드 플레이어였고 골을 넣는 덕도 있었던 꽤 좋은 공격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3살 무렵 아틀레티코 유스에 정식으로 입단을 하면서 골키퍼로 활약을 시작합니다. 16살이 되던 해 유망한 키퍼로 알려지자 바르사와 위건이 이적 제의를 냈지만 마드리드는 거절합니다. 이 당시 데야는 U17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이끈 주전골리로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09년까지 아틀레티코 B의 골키퍼로 지내다 1군으로 승격, 9월 30일 당시 19살의 나이로 포르투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당시 세 번째 키퍼였던 데야는 주전인 아세노가 시즌 중 정기 부상, 세컨드 로베르토의 부진을 틈타 주전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후 레알 사라고사와의 경기에서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고 특히 팀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이끄는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면서 큰 역할을 합니다. 2010-2011 시즌 슈퍼컵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디에고 밀리토의 PK를 막아 팀의 2대0 승리에 큰 공을 세웁니다. 비록 데뷔 시즌이었지만 안정적인 선방으로 이후 아센호가 복귀했어도 주전이 되어 아센호는 후보로 밀리게 됩니다. 2010년 시즌이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 맨유는 반데스타르의 후계자를 찾아 데야에게까지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당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린데가르드, 노이어까지 후보의 이름을 올리고 조를 재고 있었죠. 맨유의 레전드 골키퍼 슈마이켈은 린데가르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맨유는 린데가르드와 계약을 합니다. 벤 포스터가 버밍엄으로 떠난 상태에서 반데스타르의 대체 선수로 쿠시청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린데가르드는 맨유로 입상하자마자 주전 골키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퍼거슨 감독은 린데가르드로 만족하지 않았죠. 데야가 개막 이후 열린 바르셀로나전에서 팀은 패했지만 눈부신 선방을 하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데스타르의 뒤를 잇는 후계자이자 맨유의 미래로 데야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데야는 아틀레티코에서 오랜 시간 생활했기에 구단을 사랑했지만 맨유 또한 훌륭한 명문팀이라 관심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맨유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빠르게 데려오고 싶어 했고 결국 시즌 막바지 구두 합의가 끝나며 이적이 임박하였습니다. 2010-2011 시즌 아틀레티코에서 38경기 출전해 154번의 선방과 11번의 클린시트를 선보이고 맨유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필 존스, 애슐리 영에 이어서 대회와 계약한 맨유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합니다. 2010-2011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결정한 반데스타르의 후계자로 300억을 주고 대회를 데려옵니다. 스페인 골키퍼로는 5번째 잉글랜드 진출이었는데 이전 키퍼들은 레이나를 제외하곤 고국을 떠나면 실패한다는 속설이 있었죠. 라리가 최고의 키퍼 중 하나였던 데야의 프리미어리그 2011-2012 시즌 초반은 암울했습니다. 그의 장점인 빠른 반응 속도가 느렸고 특히 2011년 커뮤니티 실드단 에딘 제코의 중거리 슛에 대한 반응이 늦은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곧바로 맨유 팬들은 전 시즌 반데스타르와 비교하며 데야를 대차게 깎고 각성했는지 2라운드 토트넘전에선 첫 무실점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스페인어만 할 줄 알아 영어가 서툴렀던 데야는 수비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잉글랜드 무대에 빠르게 적응해 나아가면서 선방 횟수를 늘렸죠. 데뷔 한 달 만에 EPL 선방 1위를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동네 슈퍼에서 도넛을 훔쳤다는 기사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1억 3천만 원을 버는 선수가 2천원짜리 도넛을 훔쳤다는 소식에 팬들은 어이없어 했지만 실상은 서툰 영어 탓으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결과는 슈퍼마켓 3개월 출입 금지. 이후 몇 경기는 린데가르드가 대신 출전했고 다시 데야가 복귀합니다. 첫 시즌에 대한 평가는 공중볼 처리 미숙이라는 점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대신 중거리 슛이라든가 골문화, 결정적인 문전슛 등 수많은 공세를 막아냈죠. 시즌이 끝나고 데야는 첫 시즌을 돌이켜보는 인터뷰에서 라리가랑 다른 EPL은 공중볼 다툼이 많았다.
배가 많이 밀렸지만 심판은 반칙을 굴지 않았다며 잉글랜드 무대가 녹록치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데야에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했던 것만큼 하라고 부담감을 줄여줬고 시즌을 잘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2012-2013 시즌 꾸준한 웨이트를 통해서 몸을 만들어 공중볼 약점을 보완하고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경쟁을 펼쳤던 다른 골키퍼들을 제치고 부동의 주전으로 올라섰고 맨유의 20번째 우승과 함께 올해의 팀 그리고 리그 최고 골키퍼에 선정되며 믿음직스러운 주전 골키퍼로 한층 더 발전합니다. 2013-2014 시즌 오면서 데헤아는 완성형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퍼거슨이 은퇴하고 모에스의 맨유가 연일 최악 경기를 갱신했지만 데헤아는 팀을 먹여 살리는 선방쇼로 팀을 짊어집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팀을 PK를 3번이나 내주는 등 최악을 달리고 있었지만 수아레즈의 1대1 기회를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쳐낸 선방은 리버풀 팬들마저 감탄할 정도였죠. 루니와 함께 팀 내 평점 1위를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선 16강 올림피아코스전에서 무실점 방어를 합니다. 한 골만 먹어도 탈락 위기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실점 위기를 신들린 방어로 팀을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2014-2015 시즌 월드컵이 끝나고 반할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전년에 이어서 답도 없는 수비진 덕분에 매 경기 대회하는 올해도 많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리그 초반 에버튼전에서 PK를 막아낸 데 이어서 후반 추가 시간에는 거의 골이나 다름없었던 장면인 오수만과 오비에도의 슈팅을 말도 안 되는 반응 속도로 막아내며 불안했던 수비진을 캐리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스날전에서는 무려 23개의 슈팅 중 하나만 골로 허용했죠. 데헤아 덕분에 맨유는 4위를 유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무실점 방어를 했는데 에반스의 실책으로 1대1 상황을 스털링에게 내줬고 이 또한 순발력으로 막아냅니다. 팀은 3대 0으로 승리했고 MVP는 데야였습니다. 이후 경기인 QPR 원정에서도 에반스가 실책을 범했고 찰리 오스틴의 슛을 막아내며 다시 한번 MOM. 팀은 죽수고 데야가 인생 경기를 펼치자 팬들은 데야가 불쌍하다며 딴 팀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레알은 카시아스가 팀을 떠난 상태였고 공백을 데야로 메꾸려고 했죠. 주급도 빵빵하게 2억 마드리드 출신인 데야는 스페인으로 복귀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카시아스가 포르투로 떠나고 라모스가 맨유로 가고 싶다는 복잡한 기사들이 연일 터졌고 레알은 에스파뇰의 카시아를 영입해 데야 이적설은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적시장 마지막 날 레알은 데야를 350억에 맨유는 나바스를 150억에 서로 사는 걸로 합의했지만 서류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거래는 끝이 납니다. 데헤아 본인이 가장 황당했을 터 어쨌든 데헤아는 맨유의 재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기간 4년 옵션 1년으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2015-2016 시즌 데헤아는 매주 매경기 선방을 합니다. 에버튼전 후반 유슛을 모두 막아내며 팀의 3대0 승리를 지킵니다. 각성한 스몰링과 탄탄해진 수비진 그리고 영입한 마찰의 미친 활약 덕에 맨유는 리그 초반 1위를 달립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수비 조직력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며 데야가 팀의 위기를 수렁 속에서 건져냅니다. 매 경기 선방쇼를 펼치니 팬들은 언제쯤 데야가 편안한 경기를 치를까 생각을 합니다. 해가 바뀌어 2016년 리버풀전에서 1대0으로 이겼지만 누가 뭐래도 경기의 1등 공신은 데야였습니다. 특히 후반 엠레찬으로부터 시작된 연속 슛을 막아내며 맨유를 위기 속에서 구출해냅니다. 갈팡질팡하는 맨유의 조직력과 경기 내용은 데야의 선방쇼를 등장하게 만들었고 데야가 반할의 호흡기였습니다. 데야의 반사신경이 동물적 각막이 아닌 그냥 동물인 것이었죠. 겨울 이적시장에서 레알이 다시 한번 데야를 영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파의 이적징계가 연기되었고 다시 데야 이적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나바스가 11, 12라운드에서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2실점 아래의 방어를 보이자 데야는 나바스 재계약으로 선회합니다. 한편 데야는 쉬지 않는 선방을 펼쳤고 FA컵 준결승전 포수 맨사가 PK를 내줬지만 루카쿠의 슛을 막아냅니다. 이런 엄청난 활약 속에 한 골 1도움을 한 마샤를 두고 MOM을 차지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3년 연속 맨유 올해의 선수상을 받습니다. 2016-2017 시즌 드디어 반할이 해임되고 무리뉴 시대를 맞이한 맨유 포그바 질라탄 같은 슈퍼스타들을 영입했고 수비에 에릭 바이가 오면서 데야의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에릭 바이라는 걸출한 수비자원 포그바 펠라이니의 든든한 중원으로 카메라 노출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즌 온 힘을 다한 데야는 한 시즌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한 골키퍼에게 주는 골든글러브 후보였습니다.
그만큼 기복 없는 플레이를 했다는 얘기죠. 어느덧 데야가 맨유로 온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맨유에서만 269경기를 치릅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수문장이기도 했고 유망주에서 이젠 세계 최고의 골키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수로 뛰어올랐습니다. 덕분에 맨유도 데야의 활약으로 승점 0점 될 뻔한 걸 1점으로, 1점 될 뻔한 걸 3점으로 올려주었고 무리뉴 감독의 생명을 연장해주게 됩니다. 2017 시즌 돌입하면서 860억의 레알의 제안에도 거절한 맨유는 데야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무리뉴 2년차 접어들며 팀이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경기를 보여주는지라 데야는 대단한 경기를 즐기게 됩니다. 물론 팀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장면에선 어김없는 선방으로 승리를 지켰는데 에버튼전에선 맨유 소속 100경기 무실점 경기를 이룹니다. 10월 7일 스페인의 러시아 월드컵 본선행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유로 2016에서 멋진 선방을 했지만 팀의 아쉬운 16강 탈락으로 분을 삼켰던 데야는 2018 월드컵에서 중요한 실점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최상위 골키퍼지만 실점률이 전에 비해서 확 뛰었기 때문입니다. 데야가 월드컵에서 내준 골은 6골. 데야였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친 건 사실이었습니다. 리그로 돌아온 그는 다시 선방하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자신이 어떤 골키퍼인지 증명해왔기 때문에 팬들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맨유의 수비는 데야를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만들어주었고 퍼거슨 이후 무기력해진 맨유에서 리그 우승은 힘들었지만 끔찍한 팀 상황에서 믿을만한 존재가 바로 데야였습니다. 2019년 높아진 데야의 죽음 요구에 맨유와 재계약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데야에게 세계 최고 골키퍼 주급인 5억 5천만 원을 주면서 팀 내 최고 연봉 대우를 해주게 이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를 반대했지만 북단의 강행에 이는 묵살되었죠. 데야는 2019-20 시즌 잦은 실수로 예전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갔던 딘 핸더슨이 연일 선방을 펼치자 위기론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솔샤르 감독은 깊은 고뇌 끝에 딘 핸더슨을 맨유로 합류시키기로 해 데야, 딘 핸더슨의 2020년 경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맨유가 위기에 빠졌을 때 수많은 선방으로 팀을 구해냈듯이 본인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데야의 2020년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중원에서 척수를 맡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한 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